먼저 그리고 뒤꿈치 탁 모아서 그렇지! 100점 너무 잘했다. 애플입이다 이거 하면. 완전히 빵댕이. 그냥 미국 언니 빵댕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아, 잠을 푹 자서 그런지 아주 피부가 매끈하구만.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고요? 아니 원래 오랜만에 좀 역행 탐방도 하고 좀 하려고 했거든? 근데 탐방할 곳이 없더라. 개구 인물이야. 새로운 사람이 없어. 다 봤던 사람이고 친해질 역행 좀 구하려고 했거든요. 탐방할 딱 3명만 가볼까? 어?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야? 유피스다. 아, 이분이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라고요? 누군데요? 필라테스 강사분이셔? 매력이 너무 넘쳐. 저도 매력 넘쳐요. 야, 끼어든다. 어, 안녕하세요 김인 언니. 저 필라테스 좀 가르쳐주세요. 어? 어? 뭐야? 어? 필라테스 바로 보여주... 고양이. 어, 와우, 오야. 아니 몸매가 우와. 어, 근데 무슨 이런 말 해도 되나 얘들아? 어우, 아 무겁겠다. 무거우실 것 같은데? 까라면 까겠습니다. 까라면 깐다고요? 까주세요. 오우야. 어머. 까주세요. 마음에 깔게. 오, 잠깐만. 몸매가 정말 전투전이시네요. 오, 잠깐만. 뭐 하시는 거죠? 아, 뭐해? 저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더. 아니 근데 저 끈이 버티는 게 신기한데, 들어봤지? 톡 하면 끊어질 것 같은데. 필라테스 강사신가요? 어, 네 맞습니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저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배울 수 있죠. 어디 안 좋은 곳 있으세요? 저 허리요. 풀어드릴까요? 허리가 요즘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 곳 풀어드릴 수 있는데. 오. 허리 풀어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는 강남 사는데 혹시 강남이랑 가깝나요? 저 강남이에요. 오! 잠깐만. 오늘 각인가? 지금 고고? 야 근데 나 잘 모르는데 필라테스가 뭐야? 저는 자세 교정 키우는 거입니다. 아 그래? 키 늘린다고? 잠깐만, 키가 늘어나요? 와 오늘 무조건 해야겠다. 잠깐만 180 간다 오늘. 오늘 컨텐츠 여러분들, 김인호의 키 컸으면 컨텐츠 갑니다. 어, 네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김인호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아직 안 불렀는데. 아, 마음은 이미 저희 집에 와 계시네요. 네, 근데 제가 필라테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시청자들 물어보니까 유연성을 길러주고 키를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예, 저 키 좀 늘려주세요. 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저 180 오늘 되는 건가요? 180이요? 예. 네, 노력해볼게요, 제가. 혹시 와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봐요. 네. 아, 들어오세요. 많이 오셨어요. 기구를 가져오셨는데? 몰라, 뭐 방망이를 들고. 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DJ 쭈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저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 너네 알고 있네. 6-7년 차 필라테스 강사 겸 BJ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아, 지금도 강사를 하고 계신 거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유튜브에 뭐 어떤 영상이 올라갔어요? 아니면은 뭐 볼 수 있나? 네, 볼 수. 뭐 뭐라고 쳐야 돼요? 쭈TV라고 하면 같이 보자 얘들아. 괜찮겠죠? 네. 네. 왜요? 아, 수위가 조금 있어서. 서양인 몸매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필라테스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복으로 루틴을 하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어디에 좋죠? 키도 커진다는데. 키 어디까지? 저는 180만 되고 싶은데. 솔직히 제가 오면서요, 네, 생각했거든요? 그 민 언니 80까지는 힘들 것 같고. 2cm만 커져도 만족합니다. 2cm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짜요? 오늘 하시려고 그러면 매니저님이랑 저랑 불러가지고 팔다리를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한 2시간 있어요. 그건 사지를 찢는 거 아닌가요? 네, 체크 아니. 일단 검사부터 할게요. 검사 어디? 제가 몸을 조금 만져드리겠습니다. 아, 만져주세요. 어깨가 많이 굽어 계시네요. 아, 좀 심한가요? 이 정도면은 어깨가 굉장히 낭비돼 있죠. 아... 어깨가 일직선 어깨가 멋있게 펴질 수 있는 어깨인데 독수리로 치면 날개죠. 날개가 많이 힘을 못 쓰고 계시네요. 아, 숨어있는 어깨가 있었구나. 팔 길이는 괜찮고 앞으로 쑥 숙여볼게요. 척추 측만 살짝 있으세요. 예? 아, 갑자기! 저요? 네!
조금 있어요, 조금. 아, 조금? 아, 갑자기요. 어디 있냐? 왼쪽 아래쪽이 살짝 이렇게 휜 거예요. 아. 일자인데 살짝, 골반 살짝 만질게요. 네, 아, 그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 힙업 필요하시죠? 아, 그럼요. 라운딩이 필요하죠. 라운드 쉬운다. 어, 라운드 저 제일 중요합니다. 라운드 쉬운다. 네, 라운드 쉬운다. 네. 여기 작은 근육 있어요. 세모 뒤에 넓은 근육 있어. 여기. 근데 라운드 숄더 왜 생기냐? 여기 작은 근육이 쪼그러들어. 아~ 수축. 여기 넓은 근육이 힘이 없어. 축 처지는 거야. 그래서 생기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솔루션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늘려줘요. 어? 어떻게? 스트레칭으로. 어, 잠깐 근데 자, 얘들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깨 넓어. 그러니까. 자, 이게 벽이에요. 그러면 벽 같은 거 자꾸 이렇게 늘려줘. 아, 여기 자꾸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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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그치, 그치, 그치. 오, 땡겨, 오, 땡겨.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잘한다, 회원님, 잘한다. 오, 땡겨, 아, 막 땡겨요, 여기. 너무 잘한다. 10개를 알아, 10개를 알아. 그러면 인호님의 어깨가 일자 어깨, 딱 벌어진 어깨. 여자들, 똥 넘어간다. 이야, 오늘부터 이거 해야겠네. 땡겨지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엎드려서. 먼저 고양이에서 한번 해볼게요. 왜 수치스러운데? 제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폼롤러 집에 없으셔도 괜찮아요. 집에 비닐 랩 같은 거 있으시죠? 어, 네네네. 비닐 랩도 괜찮고 헤어스프레이도 괜찮아요. 자, 어깨 아래 일직선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쭉 늘리시면 돼요. 어, 너무 시원해. 허리도 시원하고 어깨도 시원해. 저요? 네. 고양이 자세. 네. 자, 등을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어떻게요?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턱, 턱. 아, 이렇게? 아. 턱을 당겨서 나의 배꼽을 말아보세요. 그렇지. 발끝을 세워서 바닥을 쳐볼게요. 그렇죠. 자, 앞으로 쭉 밀어볼게요. 쭉. 좀 앞으로 좀 미세요. 아, 폼롤러 넘어질 것 같은데? 자, 괜찮아, 괜찮아. 어. 자, 할 수 있어. 힘을 빼면서 이렇게 밀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너무 좋아. 갈 수 있는 데까지. 다시 돌아와요. 다시 하나. 그렇지, 너무 잘했어. 하나, 둘. 그렇지. 오, 너무 시원하다. 다시 다섯 개 만들게요. 셋. 그렇지. 다시 세 번. 그렇죠. 기지개 한다라는 느낌으로. 마지막 하나. 하나만 더 하자. 그렇지. 다시 돌아오세요. 마지막. 어, 너무 잘했어요. 오, 근데 이게 너무 시원하죠. 허리 힘이 확 들어가면서. 오. 집에서 해보세요. 좋네. 허리, 어깨, 목까지. 어, 병에서 힘든 거였네요. 다섯 번이 땀나, 얘들아.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인데도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스무스하게. 인호님 뻣뻣해요. 아, 나 진짜 뻣뻣해. 근데 좀 유연성을 길러야 되긴 하거든, 진짜로. 유연성이요? 다리 뛰기는 급하시겠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막 가능하세요? 네. 오, 아, 되네. 우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하신다고요? 네, 도전. 파이팅. 안 되는 확률 높지. 아, 아니,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갑니다. 네. 끝인데요. 네. 아, 여기서 더 할 수 있어요. 네? 더 해볼게요, 회원님. 앞에 쭉 미시고요. 더 네? 쉬게요. 어딜요? 어, 잠깐 미시게요. 진짜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아,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오, 오, 된다,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요. 야! 어, 너무 잘했어요. 야! 해봐, 니들이! 나 해보라고! 존나 봐! 괜찮아요? 와, 확실히 선생님이 선생님 했을 땐 되게 쉬워 보였지, 얘들아? 해봐라, 안 된다? 눈물 보이셨어요. 네? 아, 그래? 또, 또! 종아리 집에서 쉽게 푸는 방. 오! 종아리 알 고민되시죠? 저 축구도 하고 막 해가지고 종아리가 많이 뭉쳐있거든요. 혼자서 푸시나요?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이거 폼롤러 하나로 다 됩니다. 폼롤러 하나로? 종아리에서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한번 찾아보세요. 아킬레스건에서 한 뼘 정도, 한 뼘 정도를 재세요. 여기가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폼롤러를 댈게요. 다리를 하나 드세요. 들고 아. 어, 그쵸. 그러면 혀를 팡 뚫어서. 아. 하지 정맥이 좋아요. 와, 이거는 꿀팁인데? 꿀팁. 오, 그리고 지금 전기와, 얘들아. 다리에 전기가 다 와요, 여러분들. 힘을 푹 빼서 탕소리가 나야 돼요. 30번만 해주면 좋죠. 높이 들고 이렇게 키릿 하면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네. 막혀있던 이 곳을 뚫어주는 거예요. 오. 여기가 제일 막혀. 아, 얘들아, 건강해. 네. 스쿼트 할 줄 아시나? 아, 저 스쿼트 너무 잘하죠. 아, 진짜 한번 저만의 스쿼트 방식이 있어요. 엉덩이에요. 자골뼈가 있거든요. 이 뾰족한 뼈가 있어요, 두 개. 이 자골뼈를 잡고 편하게 돌려서 앉는 거예요. 앉았는데 올라올 때 어디? 자골뼈가 가장 먼저 올라와요. 자골뼈가 가장 먼저 올라온다. 자골뼈가 가장 먼저 올라온다. 자골뼈가 가장 먼저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뒤꿈치를 두 개 딱 모아줘. 아, 마지막으로 딱
그치. 오.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좌골뼈를 이때 근데 복근에 힘 줘야 돼. 허리 다치면 안 되니까. 자, 좌골뼈를 그대로. 아, 이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네. 좌골뼈가 어딨지? 근데 잠깐만. 아, 찾아볼게 한번. 튀어나온 뼈 두 개. 어, 있다, 있다, 있다. 그렇지, 그렇지. 찾았다. 잘했어. 찾았다, 이 새끼. 자, 앉으세요. 앉으시면 돼요. 앉으세요. 앉고 수도. 자, 여기서 좌골뼈 먼저 올라오세요. 천천히. 좌골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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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리고 뒤꿈치 탁 모아서. 그렇지. 오! 100점, 100점, 100점. 너무 잘했다. 애플립이다 이거 하면은. 그렇지. 아, 진짜 자극이 와. 이거 한 진짜 한 달만 하면 여자들 그냥 완전히 빵댕이. 그냥 미국 언니 빵댕이. 오, 맞네. 네, 너무 잘하셨어. 어, 운동 천재신데요? 맞아, 좀 습득력이 좀 빨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마사지 조금 해드릴까요? 어, 예, 좋습니다. 마사지를. 오, 진짜 잘하시는데. 우와. 여기가 척추 귀리 근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많이 뭉쳐 있으신 거 맞죠? 저 많이 뭉쳐 있을 거예요. 같아요. 예. 오, 시원해. 오. 여기는 조금 풀어 드릴게요. 어, 네. 오, 오, 오.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서. 네. 어, 제가 오, 근데 우와, 진짜 시원해. 근데 아, 진짜. 클라이막스 있어요. 클라이막스. 아, 클라이막스 있어요. 네, 여기 좀 앉을게요. 네. 마사지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 선생님. 오브 코스. 팔에 힘 빼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시고요. 네. 어, 아, 괜찮은데요? 와, 이거 진짜 시원해요. 자, 여기서 턱을 아래로 당겨서 목을 살살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우와. 자, 앉아보실게요. 어, 네. 펴주세요. 앉아보세요. 편히 빨리요. 네, 네. 편없어요. 어, 됐습니다. 네. 나 와, 근데 제가 하면서도 굽어져 있는 걸 느껴요. 와, 굿. 와, 근데 와, 좋아. 근데 진짜 자, 머리 숙이시고 자, 다시 몸을 볼게요. 천천히. 선생님, 무리 가지 않게 근육에 놀라지 않게 돌아가는 거. 반대쪽 어깨는 아래쪽으로 뒤로 하려. 뒤로 하려. 그렇지. 좋아요. 와. 와, 아니 여러분들 필라테스 배워야겠어요. 느낌이 오네. 어깨 좀 펴졌어요. 보세요, 보세요. 펴졌어. 아니 근데 아, 진짜로, 그게 아니라 제가 느낌이 어떠냐면은 평소에는 내가 억지로 필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펴져요. 아, 진짜요 근데? 너무 감동이다. 와, 역시 1타 강사네. 어깨가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응. 가슴도 빵빵해 보이고. 어, 맞아요.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로. 아, 진짜. 어, 이거 꾸준히 하면 진짜 좋겠다.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정말 좋은 교육 방송 여러분들. 어제 알찬 시간이었어. 진짜 뿌듯하네요. 나 급하게 이렇게 합방을 했는데 와주신 쭈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 진짜 오늘 필라테스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진짜로. 뭔가 자신감이 나 지금 뿜뿜이야 지금 얘들아 진짜로. 트림 멋있어요. 근육도 예쁘게 붙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